네가 밥을 못 먹고 온건 당구를 처하다가 온 거구나. 당구를 처하다가 밥도 못 먹었구나. 나는 씨발 네가 학원을 왔다 갔다 하느라 공부를 하느라 씨발 밥을 못 먹은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할 말이 있어? 당구를 치다 왔는데? 여기서 또뭐 변명을 할이 와중에도 사기를 치려고 또 어떻게든 어? 상황 판단을 존나 흐리려고 밥을 못 먹고 하고 그걸 사와서 늙은 게 아니지 새끼야. 당구를 치다가 늙은 거지. 늦은 첫 번째 이유가 그거야? 아니잖아. 정신 차려라, 그러면. 이은재 쌍놈 새끼도. 좀 이따 다 오잖아. 야, 도항 공식들 좀 정리합시다. 첫 번째, FX가 뭐면 C면, F'X는 0. 왜? 상수인데 왜 미분하면 0이냐고. 상수를 미분하면 왜 0이냐고요. 야, 증명할 땐 뭐가 쓰는 거야? 도함수의 정의 쓰는 거야. F'X는 그치,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 x 플러스 h 빼기 fx 0. 잖아? 왕의 잖아. 헤이, 요거라고. 됐냐? 자, F'X는 리밋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X 플러스 H 빼기 FX라면 근데 FX 플러스 H가 뭔데? C잖아. 상수 함수는 뭘 넣어도 C, 맞아? 빼기 여기도 C 맞아요? 그러니까 뭐 답이죠. 끝났죠? 끝입니까? 두 번째, f(x)가 x(n승이면) 미분하면 f'(x)는 nx의 n-1승이라고요. 오케이? 왜? 얘 증명하려면 배경 지식 필요해. 나가! 일로 와. 벌써 다 먹었어? A의 n승 빼기 B의 n승은? 야, 생각해보면 니네 엄마는 너 당구장 간지 모를 거 아니야. 음식 먹을 수 아, 그건 또 괜찮은 거야? 점심 먹을 시간에 당구를 쳤고, 그러니까 합당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건 지금 조금 늦은 건 점심을 먹다 늦은 거랑 별반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가정은 다르지만 뭐 거의 비슷한 상황이니까 크게 뭐 졸라 당당하게 들어올 수 있었고 늦었지만 야 A 엔승 빼기 B 엔승은 많아? 엔승 A 마이너스 B, A n 마이너스 1승 더하기 A n 마이너스 2승 B 쭉쭉쭉 해서 A B의 n 마이너스 1승 더하기 B의 n 마이너스 1승 됐죠? 돼요? 아 여기 n 마이너스 2승 이라고 써 있잖아. 써있네. 자, F'X는 리밋 H가 0으로 갈 때, 넌안 들어줄 거야? FX 플러스 H가 X 플러스 H의 n승 빼기 X의 n승 되냐? 돼? 리밋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얘 빼기 얘지. 그럼 얘 빼기 얘를 일단 쓰고요. X 플러스 H 빼기 X를 쓰고요. 돼? 하나씩. X 플러스 H N-1승 더하기. X 플러스 H N-2승 X 쭉쭉쭉 해서 아니 X에 N-1승 될까요? 되십니까? 근데 이 새끼가 H죠. 죽죠. 돼요? 되니? 그리고 H에 0으로 하면 얘가 X에 N-1승 돼요? 예. 얘도 X에 N-1승 곱하기 X니까 X에 N-1승 돼요? X에 N-1승 몇 개? 몇 개? N개 그죠? 왜냐면 X에 0승이 붙었잖아. 0승부터 N-1승까지 N개 그죠? NX에 N-1승 그치? 됐냐? 얘도 있어요. 이거 이렇게 증명 안 하고 뭘로도 증명하냐면 이항 정리로도 증명해. 기억하죠? A 플러스 B의 n승의 전개식이 nc형 A의 0승 B의 n승 NC1 A의 1승 B의 N-1승 쭉쭉쭉 해서 NCN A의 0 N승 B의 0승. 왜냐면 니네는 확통을 다 배운 상태잖아. 경우의 수 여기까지 배운 상태잖아. 이쪽으로도 얘기를 할수 있거든. 자, 봐봐. F'X가 다시 리밋 H가 0으로 갈때 H분의 A 플러스 H의 n승 빼기 A의 n, 아, 미안해. X 플러스 H의 n승 빼기 X의 n승 맞냐? 돼요? 근데, 요 새끼가 요 꼴이잖아. 돼? 그럼 봐. 리밋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NC0 그죠? 많이 X의 0승 H의 n승 됐죠? NC1 X의 1승 많이 곱하기 H의 n-1승 그죠? 쭉쭉쭉해서 NCN 마이너스 1 X의 N-1승 곱하기 H의 1승 맞죠? 더하기 NCN X의 N승 H의 0승 됐죠? 거기에 이 새끼 있었죠? 빼기 X의 N승 있었죠? 돼요? 되십니까? 근데 봐. 이 새끼들은 여기까지는 다 H가 두개 이상 있잖아. 돼요? 그러니까 H를 하나 약분해도 0으로 죽죠. 되냐? 근데 이 새끼 봐봐.
이 새끼는 H 하나, H 하나 약분 되고요. 맞냐? NCN-1이 N, 맞죠? XN-1 이렇게 남은 거죠. 맞냐? 그리고 마지막, 얘랑 같으니까 그냥 죽죠. XN생 그냥 같은 거죠. 끝났죠. N 곱하기 XN-1. 그렇죠. 이항 정리로도 증명이 가능합니다. 오케이. 알겠니? 너무 냉기순환하고 튀어나가 있어. 왜? 같은 길에 원지병원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수면? 수면? 나도 네가 수명이 얼마 안 남은 줄 알았잖아. 뭐잘때 졸라 뭐코 곤다 뭐 이런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밤에 지금 이 시간에 받아? 아 그래? 학교에서 졸 때도? 왜 근데 그걸 갑자기 왜 해? 응? 응. 아 근데 언제 그걸 예약을 잡았는데? 문자 번호가 5시 오고 나서 어머니 집하고 생각이 전화 오겠는지 또 엄마한테 전화 왔어요. 자, 일단 알았어. Y는 감사합니다. CFX래. 오케이? 숫자대가 됐대요. Y 프라임은 CF 프라임 X래. 그러니까 증명 간단하죠. Y 프라임은 리밋 H가 0으로 갈때 H분의 CFX 플러스 H 빼기 CFX가 될 거니까. 됐어요? 리밋 H가 0으로 갈때 H분의 C로 묶으면 FX 플러스 H 빼기 FX. 이게 뭐니까? F 프라임 X니까. C, F, 프라임, X는 너무 당연한 얘기겠다, 그지? 프로스 증명. 네 번째. Y는 FX 뿔마 GX는 Y 프라임을 하면 F 프라임 X 뿔마 G 프라임 X. 그러니까 덧셈 또는 뺄셈은 그냥 각각 미분해서 더하거나 빼도 된대요. 그러니까 얘도 더하기만 볼게요. Y 프라임은 리밋 H가 뭐 같이 봐도 상관없긴 한데 같이 볼게요. 그럼. H분의 F X 더하기 H 플러스 G X 플러스 H 빼기 FX 더하기 GX. 그러니까 혹은 마이너스. 맞죠? 그래? 그러면 리밋 h가 0으로 갈때 h분의 요 새끼 빼기 요 새끼 fx 플러스 h 빼기 fx 빼기 아니 더하기 GX 플러스 H 빼기 GX가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혹은 여기가 플러스일 수 있고 혹은 뭐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죠. 이게 미치 여기 마이너스라면 마이너스로 묶이겠다. 그럼 끝났죠. 이게 F 프라임 X니까. 이게 G 프라임 X니까. 뿔마가 되겠네요. 되십니까? 잠깐. 자, 다섯 번째. 됐니? Y는
fx 곱하기 gx를 뭐하면?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되냐? 세 개짜리. 하나씩 미분해서. 되냐? 네. 증명할게요. Y'은 limit h가 0으로 갈 때, 위에 것만 볼게. h분은 fx 플러스 h, gx 플러스 h, 빼기 fx, gx. 돼요? 되십니까? 얘는 limit h가 0으로 갈 때, 이게 문제는 이거야. 얘 뒤에는 빼기 gx가 있으면 좋다고. 그잖아. 그게 미분계수를 만드는 일이잖아. h분의 fx 플러스 h, gx 플러스 h 빼기 gx를 해줄게. 원래 뭐가 있었고, 마이너스 fx, gx가 있었고, 돼? 되냐? 그럼 없던 내가 마이너스 얘를 한 거지. 플러스 뭘 해줘? fx 플러스 h, gx를 해주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다시. limit h가 0으로 갈 때, 요 새끼가 gx로 묶어줄 수 있죠. gx로 묶었더니 fx 더하기 h 빼기 fx가 되는 거 맞죠? 그죠? 요게 뭐야? G'X 아니야? 맞죠? H가 들어가면 이 새끼 FX로 가는 거 같아. 더하기. 요게 F'X야. 앞에 GX 있는 거 같아. 끝나네. 되십니까? 하나만 더. Y는 f.gx면 미분하면 f' gx 곱하기 g'x. 자, 증명할게요. y'은 limit h가 0으로 갈때 이게 h분의 결국 이걸 이렇게 봐도 되죠. 만약 fgx 플러스 h 빼기 fgx 됐죠. 되냐? 근데 어제 뭐라 그랬냐면 얘 빼기 얘가 이 밑에 있어라고 그랬잖아. 맞죠? fgx 플러스 h 빼기 fgx 밑에 gx 플러스 h 빼기 gx를 돼? 그럼 여기에 원래 h가 있었죠. 이 새끼 또 원래 없던 걸 만들어줬으니까 이렇게 써버리는 거지. 그럼 이게 말하고 있는 게 f' gx라는 거지. 그리고 이 새끼가 뭔가 곱하기 g'x지 않냐는 거지. 되십니까? 될까요? 됐냐? 미분법 증명들. 일단. 이거 교재 줬었지? 이걸로 줬었지? 안 줬냐?
마플로 줬냐? 이거 미분 계수가 들어오면서 이쪽 이걸로 안 줬니? 그지? 마플도 좋지, 그리고. 야, 119쪽만 한번 풀어봐, 지금. 저는 각 세트 중에서 덜을 질수 있는 애가 없어요. 중에서 저는 조금 약한 움직임. 같은 체급 중에 너보다 약한 애가 없다고? 아, 그러니까 같은 체급 중에 네가 제일 약하다고? 0.1%. 야, 너 영어, 너 100kg야? 17인데요. 내년에 체중계가 다 가리키는 거니까 아마 체중계가 100을 차지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 샌드위치 그럴 수 있다. 야. 서진이 정도? 아니야, 못 그래요. 아, 저기 봤어. 몇 킬로 근데 몇 년이야? 150킬로야. 150킬로 얼마 먹어야 되는지. 야, 요거는 여기는 암기하시고요. 오케이? 근데 요 얘기들만 좀 할래. 요 새끼랑, 요 새끼랑, 요 새끼. 특히 이 위에 거. 밑에 거는 6번은 알려주긴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엄밀히 따지면 수투 안에 있는 얘기는 아닐 거야. 6번이 6번이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6번이 2번이랑 비슷하니? 문제인 거 같아요. 119. 이거 어디서 무슨 문제예요? 센. 저 마지막 거 말해요. 그냥 집중하는 거 몰라. 이번에 성장이 고배 미분법 활용에 대해서 좀 얘기해 봐. 그러니까 이거. fx, gx를 뭐하면? 미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 오케이? 이게 뭘로 나오냐면, 3차 함수의 근에서의 미분법으로 나와요. 기억하네? 나랑도 했어, 새끼야. 진짜? 수트를 나랑 먼저 한거 아니었어? 너 그냥 미적분했던 거 아니야? 그러네. 그 얘기네. 어딨어? 없으니까 이걸 들어야겠다. 뭐가? 야, 삼차함수 근에서의 미분법 봐봐. 일단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첫 번째. 들어? 인수정리부터 좀 정리 좀 해보자.
이런 거 있었어. fx가 3차 함수래. 됐니? 근데 fa가 a였고 fb가 b였고 fc가 c였대. 서로 다른 세실수 abc에 대해서. 됐니? 그럼 이걸 보고 fx를 이때 fx는 이걸 뭘 쓰기까지 해야 돼? X 이 근데 이거 붙여야죠. 뭐 이런 꼴이었으면 AX 마이너스 A 더하기 X 마이너스 B 더하기 X 마이너스 C 더하기 그치. 그치. 넌 대답은 어떻게 한 거냐? 넌 대답은 어떻게 한 거야? 여러분. 저도 저거 이해를 언제 했냐면은 그때 직방할 때 이해했어요. 내일은 아 그런 거 하고 아 이해했어요. 이거였으면? 이해만 했어요. 진짜 끝까지 클레임을 해줘야지. EX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일단 이런 식으로 나한테 함수가 제시될 수 있다는 거. 네.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그러면 봐. 헤이. 두 번째. 봐. FA와 FB와 FC가 같았다라고 문제에서 줬다고 칩시다. 3차 함수인데. 돼? 그러면 다시 FX를 KX-A, X-B, X-C, 뭐 플러스 무언가 있었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야. 얘를 미분해 볼게. K, X-B, X-C, X-A, X-C. 아니, X-A, X-B. 될까요? 이런 형태가 되잖아. F'A는 뭐죠? 케이 B-C, 아니다. K, A-B, A-C 될까요? 왜냐하면 A가 이거 A 넣으면 죽으니까. 여기다 넣는 거랑 같죠. 다시 한번. F'B는 K, B-A, B-C 됐어요? F'C는 K, C-A, C-B. 이거 될까요? 아니,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보면 A를 넣든 B를 넣든 C를 넣든 같았을 거라는 얘기야. 별로.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생각하면 여기 A, 여기 B, 여기 C라고 생각한다면 돼? A-B, A-C가 얘 길이, 요 길이 두 길이 곱한 거 맞아? 됐어요? 거기 앞에 뭐 K 돼. 아니, 이게 말하고 있는 건 뭐라고? K 곱하기 ABAC 이걸 의미한다고. 한번 더. B-AB-C는 K
BA, BC 됐죠. 그죠. C-A, C-B도. 이 길이들로 다 묘사가 될 거라는 거죠. CA, CB. 될까요? 하십니까? 자, 안 되면. 안심이 좀 불편할까요? 직접 다 미분한다고? 오케이. 그래도 오래 걸리는데. 잘못 보냈어. 야, 501번 한 번만. 마플. 해결해봐. 마플 501번. 너안 받았냐? 야, 화면 있잖아. 그래서 여기에 뭐가 붙어야 되죠?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죠. 그래도 돼? 풀었어? 이러면 뭔데? 4번이고 5번이야? 야, F 프라임 A가 말하고 있는 게 요점 A, 요점 B, 요점 C라고 하면 A, B 곱하기 AC 맞아? 최후차에 계속 1이니까 앞에 곱할 것도 없죠. F 프라임 B, F 는 뭐고? 마이너스 BA 곱하기 BC 맞아요? F'C는? BA 곱하기 CD 맞아요? 네? 될까? 얘랑 얘랑 더하라면 첫 번째. 이걸 그럼 AB로 묶으면 AC 빼기 BC지. AC는 이만큼이고 BC는 이만큼이잖아. 양수지. 양수고. 맞죠? 니은은 얘랑 더하라며. 맞냐? BC로 묶으면 마이너스 BA 더하기 CA 맞죠? 근데 CA가 더 길잖아. 맞죠? 이건 양수고 양수니까 너무 당연하게 맞고요. 됐냐? 야, 사기꾼. 사기꾼. 뭐 샤워를 해? 샤워를 한다고? 그러니까. 아니, 너무 무료로. 아니, 씨발, 이 학원은 씨발 다 사기꾼이야. 어? 내가 뻔히 보고 있었는데. 뭐. 오늘의 사기꾼 닥쳐. 밖에 안 써도 돼. 솔직히 말. 뭐가 솔직하게 이게? 지가 뭔가 얘기하다가 신나갖고 걸린 거지, 말을 하다가. 그치, 의도가 아니었지. 야, 됐어요? 되십니까? 응. 프라임 A 프라임 B잖아요. 네. 기울기잖아요. 그게 3차에서는 이걸 의미하기도 한다고요. 그렇게 응. 아니, 생각해봐. 얘가 기울기야 양수고, 얘가 기울기야 음수야. 더했을 때 양수인지 음수인지 어떻게 알아? 양수고 음수인데 어떻게 같니?
다르죠? 모르죠? 어떻게 될지? 자, 잠깐만. 한번 더. 하지 말까? 아니, 안 할래. 안 할게. 자, 이제 문제 풀까요? 문난 다한 것 같은데? 하지 말라며. 아니,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네가 하지 말라며. 뭔 소리야? 아니, 하지 말라며. 문제 풀라며, 그러니까. 너 문제 풀고 싶다며. 아, 내가 뭘 하려고 하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네가. 아, 그러니까 내가 진도를 나가려는 적에 네가 하지 말라며. 아, 그러니까 어쨌거나 하지 말라며. 어쨌거나 네가 하지 말라며. 특히 야, 한번 더. 요 얘기 좀 할게요. 요 얘기에 대해서. 방금 요게 어떻게 활용되는지 본 거잖아. 이번 요게 어떻게 활용되는지 좀 볼게요. 됐어? 합성함수 미분 활용. 봐. 일단 AX 플러스 B의 N승을 아니 얘를 미분하면 뭐가 돼요? AX A N X E X 플러스 B의 N 마이너스 1승 될까? 이건 돼요? 왜 이걸 어떻게 볼 거니까? X N승 도트 AX 플러스 B였으니까. 네? 맞습니까? 그래서 얘를 미분하고 nx의 n-1승인데 여기에 ax 플러스 b가 그대로 들어오고 곱하기 a였으니까. 맞아? 이건 돼요? 되니? 일단 요거 됐죠? 됐어? 됐냐? 두 번째. 나머지 정리가 있었죠. 고1 때. 맞니? 나머지 정리가 fx를 아니 gx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x였다면 아니 여기서 무슨 짓을 했냐면 gx가 0인 값을 대입해서 rx를 구하자는 게 우리가 하고 싶었던 얘기였어. 아니 그래서 연립하는 거였죠. rx를 아니 맞습니까? 됐나요? 자, 그쵸. 이제 이거 완전 제곱식 제곱골로 나눌 때가 나옵니다. 오케이? 되니? 원래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고1 버전으로는 뭐지? 예를 들어 이렇게 나머지를 물으면요. 요게 고1의 풀이는 조립제법을 뭐 했다고? 두 번을 원래 쓰려고 했었어요, 그죠? 아, x10승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4를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이 뭐가 있고 나머지가 ax 플러스 b잖아. 맞니? 아니, 들어봐. 여기에서 첫 번째.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건 맞죠?
하니 1 마이너스 3 더하기 4가 되는 거 맞아? 만이 그게 마이너스 A 더하기 B죠. 만이 그래서 이걸 근데 조립제법을 두번꼭안 해도 되는데 일단 볼게. 이때 B는 A 플러스 2 이렇게 왔다고. 아니? 돼요? 오케이. 그럼 봐. 들어. 사실 이렇게 가기도 했어요. 얘가 AX 더하기 A 플러스 2잖아. 맞니? 그럼 이걸 이렇게 바꿔. X10승 마이 3X 제곱 플러스 2는 그러면 X 플러스 1의 제곱 QX 더하기 AX 플러스 AG. 2를 넘겼어. 요 새끼를 넘긴 거야, 요 새끼를. 됐어?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니까? A로 묶어서 X 플러스 1 되니까, 맞죠? X 플러스 1을 묶자 이거죠. 되니? 이거잖아. 마일로 했다 이거죠. 돼요? 되니? X 플러스 1로 나눠, 그러니까 둘다 X 마이, X 플러스 1을 갖고 있잖아. 되니? 맞습니까? 그럼 봐. 1. 마이. 마이. 1. 마이. 아니다. 1. 이게 왔다 갔다 거리는데 10차, 9차, 8차 쭉쭉쭉 해서 2차, 1차 상수였지. 많이? 됐어? 짝수일 때쭉 가다 보면 짝수일 때 플러스 1이죠. 이렇게 죽는 거 맞아? 오케이? 됐냐? 그러면 X 플러스 1을 까고 여기가 남는 거잖아. 됐니? X 플러스 1을 까면 이제 좌변이 뭐가 돼? X 9승 마이너스 X 8승 됐니? 더하기 X 7승 쭉 가겠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2였던 거죠. 그걸 X 플러스 1 QX 플러스 A로 쓸수 있는 거 아니야? 돼요? 그래서 X 자리에 다시 한번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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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마일 되는 거 맞죠? 여기까지 마일이 몇 개? 8개 플러스 2 더하기 2죠. 그게 A죠. 그러니까 A는 마사죠. 되십니까? 되니? 이렇게 구한 거였는데 빛이 복잡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미분을 쓴다는 거죠. 고1 때도 미분을 알려주긴 했어요. 그죠? 고2 때는 미분을 이용하자는 거. 일단 여기까지는 맞아요. 여기까지는 됐고요. 됐어? 다시 한번 양변을 미분은 10x 9승 마이너스 6x는 되니? 얘가 이제 합성골인데 2x 플러스 1 그리고 곱미분골 맞죠? 더하기 x 플러스 1 제곱 q가 무언가 미분됐겠죠? 플러스 a가 된거 맞아요? x 자리에 몇을 집어넣으면 그럼 마이너스 10 더하기 6 많이? 은 a죠. a는 그래서 몇? 마사. b는 몇? 마이. 이렇게 구한 얘기. 됐니? 이거 훨씬 빠르다는 거죠. 나머지 정리도 완전제곱꼴로 나눌 때 나머지 정리도 뭘 씁시다. 미분을 이용해서 풉시다. 오케이? 되십니까? 할까요? 우리 교재로 갈까요? 야, 126쪽만, 126쪽 빨리 풀어봐. 당분은 원래 그만 아니야? 상대 멘탈 털면서 하는 그 점이 아니야? 이건 왜 모르는 거야? 아니, 듣기 싫은데? 싫은데?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이게 제목 QX 더 잘했어 하는 거야. FX식이야. FX가 몇 차인 줄 알고?
FX가 몇 차인 줄 알고 있나? 나머지 근데 왜 X-2의 제곱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가 나와? 이게 되고 필요했어. 2는 V는 알토. 마삼. 네, 알토가 가능한데. 뭐라는 거야? F2가 마삼이라고요? F'2는 뭐 아무것도 할줄 아는 게 없구만. 자, FX를 X-2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이 QX. 나머지가 2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차. F2는 2a 더하기 b인데 몇? 마삼. 오케이? F'X는 EX-2QX 더하기 X-2의 제곱 Q'X 플러스 A잖아. F'2는 A 됐어? 이게 4라면 8이니까 B는 마십일. RX는 4X-11 그냥? 아 얘도 왜뭘할줄 아는 거야 대체? FX가 최초의 계속 뭔지 모르겠지만 X-X-2 플러스 1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미분의 A X-X-2 X-X-2 XX-1이잖아. 0 집어넣으면 2, 0, 0, 6, EA가 2라면 A는 1. 이 새끼 죽이고. 됐어? F'1은 몇인데? 마이. F'2는 몇인데? 2. 합이잖아. 그럼 왜 못해? 야, 아, 아까 그 찾은 거 다시 다 찾아줘. 아유, 봉태 재작년 요거만 마무리 접으자. 회장님 동태입니다. 예. 네. 이렇게 써도 되지 않아? 그쵸? 넘어가자. 파리. 네가 뭘 인수정리를 뭘 알겠다는 거야, 대체? 몰라. 과정이 달랐을 것 같은데? 과정이 존나 달랐을 것 같은데? 야, 여기까지 해. 뭐가? X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7X 플러스 6이라면. 그럼 1차항과 상수항이 7X 플러스 6이었다는 거잖아. 막 있고. 2. 여기가 이렇게 그러니까 x 하나 숫자 두 개를 한게 a 제곱 r 더하기 a 제곱 r 제곱 더하기 a 제곱 r 3승 오케이 됐어? 마이너스 2 a 3승 r 3승 플러스 8한 개
됐냐? 뭐? 네가 7이었고 네가 6이었단 거 아니야? 프로에 치면. 프로에 치면. 이걸 프로에 쳤을 때 1차항과 상수항을 보면 이거 아니냐고. 아니 X제곱으로 나눴다며. 그럼 3차와 2차는 묶였을 거고 1차가 남았을 거 아니야. 그렇지. 제곱 R로 묶으면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이 됐어? 2분의 7이라고 나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A3승 R3승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AR이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아, 그냥 1이야? 아, 알겠어. 얘가 1이야? 그럼 AR은 1 됐죠? 나한테 묻는 게 뭔데? 뭐가? 그럼 AR을, 어? AR이 1이라며. 그러면 여기가 A, 1 플러스 R 플러스 R 제곱은 2분의 7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A는 R분의 1이잖아. AR은 R분의 1이잖아. 그잖아. 맞아? 양변에 2R씩 곱할게. 이거 맞아? 이렇게 됐죠. 그죠? R은 2 또는 R은 2분의 1인데 상관없죠. 됐어요? 근데 R이 2면 A는 몇일 거고? 2분의 1일 거고. 그러니까 2분의 1, 1, 몇이야? 2지. 세근이. 그럼 fx는 뭐가 되는데? 2, x 빼기 2분의 1, x-1, x-2, 플러스 8이란 거죠. 미분에서 3 집어넣으면 답이죠. 오케이.